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주장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. 당시 중국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. 우리 이제 손 통일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이재명 대표는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검찰이 제시하는 물증 중 하나입니다. 성혜란 기자입니다. 손을 맞잡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북한의 송명철 조선 아태위 부실장.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세번 맙시다. 동경으로. 어때요? 손잡고 우리가 이렇게 말이야. 우리 이제 손 통일한 대통령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우리의 소원은 통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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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방울 자체 사업이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과 달리 대선까지 겨냥한 사업이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. 사인하시는 거지. 앉으셔서? 예, 앉으셔서. 저렇게 뭐 디벨롭먼트 프로젝트까지 저걸 안 쓰네, 영어는.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는 협약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그동안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마지막 목소리의 주인공을 이전 부지사로 지목하고 있습니다. 채널A는 같은 날 양측이 회의하는 사진도 입수했는데 남측 상석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버젓이 앉아있습니다. 이어진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번 더 봐주면 있잖아. 우리 형은 나보다 해서.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영상과 사진을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.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계속 부인하는 상황.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. 검찰은 어제 조사에서 대북 송금 영수증까지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.